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두깨 시안입니다. 네. 띠별로요. 예쁘게 인사해야지. 네. 용띠 하겠습니다. 네네.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아니, 그냥 진이지. 찐찐찐이야. 아, 뭐라. 자, 용띠는요. 부귀 공룡과 네. 애군을 막아주는 용띠라 그러는데 용띠는 좀 세지요? 세요. 근데 이제 뭐 아직도 정확한 거는 이제 보지를 못했던 그 우리 예쁜 그 아가씨가 네. 뭐라고 해고 갔는데 그 맨날 할 때마다 나는 잊어버려. 상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이라 그래서 박사님은 뭐라고 그럴래요? 저는요? 또 물어보면 대답 못하지 뭐. 나르는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귀신의 의미가 있어갖고 네. 만사 형통에 이거는 신의 선물이라 그럴까? 하여튼 뭐 동물이라고 하긴 좀 뭐 해요. 그래갖고 용의 비늘이 순금을 뜻한대요. 아 순금. 그 비늘 하나 하나마다의 그 신비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물에서 산다 그래야 되지요. 그렇죠. 물이죠. 물에서 승천. 예, 네, 승천하는 거죠. 승천을 하는 거를 보면은 네. 본 사람이 있을까? 본 사람이 없지요. 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승천한다 뭐 그런 게 나왔겠죠. 근데 저는 봤어요. 어? 아직 승천을 본 게 아니라 화경으로. 꿈으로 봤는데 청룡, 황룡을 봤어요. 아. 그러니까 꿈에서 이렇게 색깔 있는 용을 처음으로 봤죠. 예. 그러니까 청룡, 황룡이 이제 그게 뭐 지금 무당이 저런 것도 몰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애동이 때였는데 커다란 용이 양쪽에서 예.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탁 옹호하면서 그 달겨들진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룡, 황룡이었는데 다철룡 500호. 다철룡 500호? 예. 백호는 저기 저 호랑이잖아요. 아 호랑이 백호라 그래서 호랑이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청룡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에서 두 용이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두 마리 있는 거를 좌철룡 900호라고 백호라 그래서 백호 사실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무튼 용띠는 누구하고 잘 맞냐면요. 지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잘 맞거든요. 지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닭띠하고도 원래 잘 맞기는 맞거든요. 네. 닭띠하고도 잘 맞기는 하는데 그림으로는 뭐가 잘 맞냐면은 두꺼비, 부엉이, 코끼리, 복숭아가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작을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면 네. 이제 장사하시는 분 자영업이나 사업가나 예를 들어서 네. 방송인, 종교인, 의사, 학생, 변호사 등 다양한 이제 업종에 두루두루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네. 이제 뭐 두꺼비나 이제 네, 두꺼비는 네. 이제 너무나 많이 부엉이나 많이 돼 있는데도 조금 틀린 두꺼비가 있어요. 그 틀린 부엉이가 있어요. 네, 네. 똑같은 부엉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차고 오케이. 있는 예, 거는 예. 이제 해태거든요. 해태. 네, 네. 해태 사자인데 이제 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사자라고도 할 수 있고 해태라고도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르는 이제 용어가 다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린 부엉이, 틀린 코끼리, 네. 그다음에 틀린 두꺼비, 그다음에 틀린 복숭아. 그러니까 하늘의 천신의 복숭아일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복숭아를 제작을 해서 사옥가나 이렇게 해서 뒤에다 이제 부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떨어졌던 사옥가들도 네네. 그 부적의 힘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저렇게 이제 걸어놓는다 이거죠? 그렇죠. 사무실 같은데 내 등 뒤로 걸어놓거나 네네. 내 침실에 걸어놓거나 네네, 네, 안방에 예. 안방에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는 사업의 부도도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겠네. 제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 세계도 네.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돈벌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틈새를 그죠? 찾아서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봤더니 이것도 제가 지금 계속 끼고 있는 게 무거워요. 그런데 해봤더니 정말 효염 짱. 짱짱짱.
짱. 지금 빨리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안 와요. 자, 용띠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용띠는 경진생 20대부터 네. 네, 경진생 81세까지 네. 토탈적으로 제가 네. 대신 할머니를 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점 하면 대신 할머니가 최고입니다. 대신, 올 대신은 올드하게 대신 할머니. 와우. 근데 이 엽전점은 참 신기해요. 네. 꼭 하나만 떨어져. 아. 하나만. 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어쨌든, 엽전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살 네. 경진생. 네. 이분은 만약에 자취생이나 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네네. 이사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동, 이거 봐, 이거 어, 하나만 예, 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니까, 외로움이나 이사수가 있다. 요거 내 말. 그래서 떨어진다. 한 곳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리고 직업에, 만약에 직업을 가진 사람, 알바나 이런 것도 쪽으로, 한쪽으로 떨어진다. 요런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살 경진생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한 곳으로 몰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은 즉 뭐냐면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재다가 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떨어진다. 네. 그거를 보겠습니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진생 33. 무진생 3사. 네네, 네, 쌍수가 들었을 때는 좀 안 좋은 기운이 제가 든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이별수도 겪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내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자취생이죠. 그렇죠. 지금 좋은 말로 하면 독립을 한다. 집에서 독립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결혼도 포함될 수 있죠. 내가 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내가 직장에 문이 열려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다, 문서운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 친구들은 요즘에 결혼을 일찍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35 넘어서 하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문서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차를 살 수도 있고 네. 가게 문을 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친구와 동업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고집이 세서 동업은 좀 어렵습니다. 네. 용띠들은 좀 셉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네. 혼자 오너가 돼야지 동업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살은 조금 바쁘다. 동지딸을 기준으로 해서 네. 내가 사업의 문을 열든지 사업이라고 하겠어요. 영업이지. 자기 혼자만의 뭘 할 수 있는 거. 여태까지 지긋지긋하게 안 됐던 거 동지딸 기준으로 해서 네.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 아, 축하합니다. 근데 새로운 문서를 잡았으면 좋겠다. 네. 뭐든지 건드려서 안 될 거는 없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문서를 잡아도 된다. 네. 자, 그다음에 경진생 45세를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운이 열렸습니다. 이제 오. 내년에 46세 기준으로를 잡아서 네. 45세의 문이 이제는 열릴 듯 말 듯한 문이 이제는 열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본인이 곧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동지딸을 기준으로 해서 예, 신축년에는 새로운 운이 열려 있으니까 네. 예, 문을 본인이 박차고 열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섣달에는 조금 부진할 것이니까 동지딸의 문을 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띠도 경자년에는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운을 벗삼아서 주춤하시지 마시고 네.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열두 띠들이 동지딸에는 다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겨울잠을 자지 마시고 네. 예, 추워서 얼음을 깨고 나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다 승천은 이미 하셨겠지만 하늘에서도 내려다보고 있겠지만 동짓달에는 이상하게 동짓달에는 모든 띠들이 다 잠잠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따뜻한 봄이 될 때까지는 다들 겨울잠을 자러 올라가는 모양인데 네. 올라가든지 땅을 파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동지파 쪽으로는 해결이 안 나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그러면 더 막
피어나니까 동지 팥죽을 먹고 새로운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고 네. 갑진생 57세를 7세. 갑자기 소리 지르게 나오네요. 갑진생 57세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동지딸을 기준으로 해서 58세, 59세들이 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니까 네. 호사다마라고 약간의 시비구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지딸에는 나쁜 팥죽을 많이 드셔서 나쁜 애군 액사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나쁜 일도 아주 조금씩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친구들 간에 내가 구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게 동지딸을 기준으로 해서 다 물리치셔가지고 58세, 59세에 들어오는 신축년에도 좋은 일만 그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네요. 네. 뭘로 그렇다네요? 그냥 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진생 69세. 조금 마음이 고달프다.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따라주질 않는다. 왜냐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70세입니다. 아이고, 이분들은 네,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나 싶을 정도로 이제 7자가 돌아오는 것에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70살을 먹기 싫다. 왜냐하면 59세하고 또 69세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슬픈 나머지도 있고 자식 갑자기 자식 새끼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팥죽도 쓰기도 싫고 팥죽 먹기도 싫고 팥죽 먹고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 왜냐면 그동안에 팥죽들 많이 쓰셨어요. 이 나이 정도면 옛날에 팥죽 많이 그렇죠. 쓰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동지 팥죽으로 조금 지병이 계신 분들은 지병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릎팍 아픈데 허리 아픈데 팔 아픈데 이런 것도 좀 나셨으면 좋겠고 네. 경로당 같은 데 가셔서 좋은 친구들도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네. 팔도 너무 아프고 에이. 이런 것도 좀 팥죽으로 깨끗하게 뭐, 예. 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때 되면 누가 놀아주겠어요. 친구분들밖에 없지. 그쵸. 그러니까 69세 임진생들 좀 고생하신 분들은 고생하셨을 거예요. 요 나이 또래 이 분들은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임진생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좀 많이 세요. 임진생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일도 그닥 뭐 이렇게 많이 풀리신 분들도 없으실 거고 그랬는데 요번 연도에는 아프신 거 없이 잘 넘기시길 바라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아홉수 잘 떼어가시고요. 팥죽으로 나쁜 애군 액살 많이 많이 떼어가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자년을 잘 보내시고 네. 새로운 신축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떨어져. 자, 그 다음에 경진생 81세는 네. 경진생 21세와 똑같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네. 예, 맑게 개인 화창한 봄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정정해시는 것 정정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맑은 봄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같으면 화장도 곱게 하시고 할아버지 같으면 빼꾸도 신고 가는 그런 봄날같이 따뜻한 봄날같이 네. 기분도 좋아지고 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청춘. 마음은 청춘. 마음은 청춘. 몸은 그러니까 8학년. 이러신 분들은 뭐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돈이 있으셔도 그쵸.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11월 달에는 네. 사람들은 왜 11월 달, 12월 달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춥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멀뚱 준비해. 먹을 거 있잖아요. 고구마. 아유. 고구마, 호떡, 오뎅 있잖아요. 그거만 먹고 겨울 내내. 자, 경진생 81세는 엽전점은 어떻게 나올까요? 오 마이 갓. 세 개나 나갔어요. 이거 세 개가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너무 힘이 세신 거 아니에요?
힘이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1세 경진생하고 똑같다고. 네. 백구도 신고 다니고, 네, 네. 할머니 같으면 화장도 곱게 하시고, 네, 활기차게. 이렇게 되신다고. 활기차고. 그러니까 건강보다도 네. 마음이 청춘이라고. 아이고.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짠짠짠짠. 짜라잔짠짠. 거기까지. 까지? 어, 끝? 모르잖아. 그건 모르죠. 나는 한 대목 아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데. 저 처음에 유튜브 이거 찍을 때마다 노래 겁나 늘었어요, 지금. 맞아요, 많이 늘었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띠별로 백날 봐봤자 그 띠별로 보는 거는 그냥 잠시 잠깐 보는 거고요. 네. 힘 모든 사람들이 힘내시고 코로나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밤, 네. 어, 즐거운 밤에, 밤잠, 밤에 잠 안 자고 뛰어다니시지 마시고요. 네, 심장 퍼덕퍼덕 뛰지 마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즐거운 밤 되시고요. 포근히 잠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즐거운 밤 되시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